시원칼칼한 국물이 끝내주는 꽃게탕. 백종원 꽃게탕 레시피를 분량의 재료를 준비해서 함께 만들어 볼까요? 요리하기 30분 전에 꺼내서 흐르는 물에 해동을 하고 솔로 꼼꼼하게 닦아요. 무, 양파, 애호박은 한입 크기로 썰고 대파, 고추는 어슷 썰기합니다. 냄비에 물과 무를 넣고 3분에서 끓이기 시작합니다. 무가 익으면 꽃게를 넣고 끓여요. 된장 1큰술, 고추장 1큰술, 다진 마늘 2큰술, 고춧가루 2큰술 넣고 양념합니다. 떠오르는 거품은 건져서 버립니다. 양파, 애호박, 고추, 대파 넣고 중불로 줄이고 더 끓여요. 간을 보고 싱거우면 액젓을 조금 추가하고 숯갓을 올리고 불을 꺼요. 시원하고 칼칼한 국물이 일품인 백종원 꽃게탕. 여러분들도 꼭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